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오늘도 마스터캠 2021 버전을 교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2차원 가공 실습해서 예제 1번, 예제 2번, 그리고 이번 시간에 예제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모델링만 해서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카페에 보시면은 그 마스터캠 2021 공부방에 보시면 거기에 그 2차원 가공 연습 예제 3 해가지고 모델링 파일을 올려놨어요. 유튜브 영상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일을 일단 다운로드해서 이 모델링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네요. 원점은 지금 이미 위치에서 원점이 잡힌 것 같은데요. 원점을 어디다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얘를 가지고 지금 정면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정면 보기 하니까 바닥에 원점이 잡혀 있네요. 입체 보기 했어요. 자, 그럼 육면체 형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작업하려면 소지 형상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에서 바운딩 박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상 선택하시고, 자, 지금 2D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3D 상태바를 3D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재가 설정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소재에 타이트하게 지금 맞는 건데, 재료 상단도 한번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재료 상단도 20이네요, 이게. 22 정도 줘볼까요? 22 정도 주고, 이 치수도 137.5가 나오는데, 137.5에다가 한 5mm 정도 추가할까요? 137이니까, 145? 145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87인데, 87, 뭐 90이라고 치고, 한95 정도 줘볼까요? 95? 그래서 소재의 크기를 해봤습니다. 상단은 상단은 0으로 하죠. 상단은 20으로 하겠습니다. 20딱 타이트하게 일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XY 방향으로만 키우도록 하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면 보기 했을 때 자, 이렇게 소재 설정이 됐고요. 정면 보기 했을 때는 자, 위아래가 딱 타이트하게 일치하게 소재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입체 보기 했어요. 자, 재료 설정을 해볼까요? 재료 설정.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일단은 전체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영상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두께가 2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볼수 있어요. 자, 근데 재료 상단하고 하단을 1mm씩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22로 하고요. 그다음에 재료 상단을 20 1로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해서 정면 보기를 해보면, 자, 위아래가 1mm씩 여유가 있는 걸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치면 원점을 잡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를 원점으로 잡을까요? 자, 그러면 그 이동해서 원점으로 이동 체크를 해서 가운데 중간점이겠죠? 중간점을 원점으로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재료 설정도 다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전체 영상에서 다시 적용을 하고 두께만 22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1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닥이 22, 21 됐는데 지금 위에 부분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아, 그쵸. 밑에다가 해놨죠. 그러면 여기를 0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로 해야 되겠네. 1로 하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 해야만이 정면 보기 했을 때 재료 상단이 1만큼 위에 있으니까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소재 설정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제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외곽 부분을 제거를 할까요? 외곽 부분보다 가운데 부분들 원 부분이죠. 이원 부분을 좀 제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윗면을 표면 가공을 일단 치죠. 가공 경로에서 표면 가공 체크해서 체인은 제로 설정한 크기로 하겠습니다. 공구는 80짜리 페이스커터 있는 거 아무거나 쓰죠. 여기 보면 페이스밀 80짜리 있네요. 더블클릭해서 갖다 쓰겠습니다. 이게 1로 불러지지 않네요. 이게 공구 번호가 1이 안 되네. 일단 1로 하죠. 저장을 안 했었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파일에서 기본값으로 제가 저장을 해놓은 것 같은데 안 되네, 기본으로. 다시 여기서 파일을 들어가서 공구 설정에서 해놨는데 여기서는 해놨는데 이게 왜 적용이 안돼 있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적용이 안 되네. 시작할 때 이게 적용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공구 목록 작업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해야 되던가요? 여기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건이 안 들어가지는데 일단은 봐야 되겠네. 자, 지금 여기 기본값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기본값에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불러지지 않고 있어요. 7000에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을 했을 때이 값을 불러와야 될것 같은데 불러지지 않네요. 일반적으로 저장이 될 텐데 일단은 뭐 이렇다고 하고 여기서 설정해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7000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저축 예전수는 3000에 이송 속도는 1000으로 하겠다. 버피 속도도 3000으로 하고 Z축 속도도 1000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구 불러오기 순서로 공구 번호를 재부여하겠다. 체크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표면 가공 체크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페이스커터 이걸로 하겠습니다. 1번 3000에 1000이다. 절삭 파라메터에서는 일단은 다이나믹 기능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바닥면 여유는 0으로 하고요. 윗면 기준면을 잡는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터에서는 절대값 0까지 작업하겠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윗면은 이제 기준면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단 바이스로 물고 작업을 하긴 하는데 이쪽 안에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게 예제는 고속 가공 다이나믹 밀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로 해보죠. 다이나믹 밀 기능 체크를 해서 가공 영역을 선택을 하는데 솔리드의 영역을 선택을 하는데 이 부위를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를 하겠다. 가공 영역이고요. 일단은 내 측에서 작업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부위가 제거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쪽도 안쪽도 또 잡을까요? 그러면 여기 체인에서 체인 추가 이 부분도 잡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저기는 안에를 다 제거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일단은 얘는 배제해야 되겠네요. 선택 취소. 배제하고 우선 저기부터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10평으로 하겠습니다. 10평 목록 공구에서 평앤드밀인데 10짜리를 선택을 하고요. 일단 절삭 파라메터에서는 일단 기본값으로 주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0으로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입 뽑기는 헬리컬 45 반경이 4.5로 하겠다. 3, 뭐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죠.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터에서는 제로 상단은 0이 되겠고요.
자, 가공 깊이는 바닥 부분을 찍어보겠습니다. 바닥이 마이너스 20으로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20까지 작업하겠다. 자, 하시면 이제 제거가 됐겠죠. 이렇게 됐고, 지금 4.5, 아래 4.5인데, 예, 이렇게 돼 있죠. 깊이 가공은 지금 안 넣습니다. 깊이 가공은, 필요하면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작업하면, 작업하고 나서 여기다가 뭐 클램프 고정을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외곽 부분을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여기까지 된게 한번 보면, 모의 가공을 통해서, 어디까지 됐을까? 지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입면 제거하고, 여기를 제거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워크피스를 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간 반투명으로 볼까?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클램프를 할수 있으면 클램프를 해놓고, 다른 부위들을 싹 제거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위라고 하면,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제거해야 될 영역, 다이나믹으로 할 건데, 제거해야 될 영역을 얘로 잡을까요? 이 대상으로 잡고, 제거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외측에서 진입을 허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회피해야 될 영역, 회피해야 될 영역을 선택을 하는데, 이 부위, 여기를 회피 영역으로 남겨질 부분이죠. 남겨질 부분으로 선택을 하고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얘가 아일랜드를 인식하던가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제거될 영역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제거가 된다는 얘기겠죠. 공구는 10평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다 0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코너 선처리. 이거는 뭐 아일랜드 상관없고. 깊이 가공. 깊이 가공해서 아일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일랜드 부분을 이제 에어컨 영역, 포함 영역, 체인. 회피 영역으로 선택을 해볼까요? 추가해서 면이 면을 회피 영역으로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추가를 시키고 절삭 파라메타에서는 깊이 가공할 때 아일랜드 면 가공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깊이 가공 간격은 뭐한5 정도 줄까요? 그다음 아일랜드 깊이 적용하겠다 체크하고 진입 동작은 일단은 외측에서 허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그다음 재료 상단은 0이 되겠고, 재료 상단은 0이죠. 0이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0이라고 하고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작업을 했는데, 이쪽 부분을 이제 남겨놓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죠. 자, 전부 선택해서 모의감 해보겠습니다. 제거하고, 저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고 있죠. 일단 아일랜드 면을 이제 인식하겠다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는 가공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얘를 약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영역을 남겨놓고 작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고 그러면은 이 안쪽을 이제 제거하면 되겠죠? 여기는 다시 제거 영역이 되긴 하는데, 지금 얘를 꺼놓고요. 자, 이 부분을
또 다이나믹으로 해보죠. 다이나믹으로 해서 체인을 얘로 잡고 같이 잡혔네요. 여기서 공유 끝단 아니다. 내측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였던가. 일단 취소하고 다시 한번 면을 찍어볼까요? 아, 이렇게 하고 면을 찍고 아닌데 이렇게 찍은가? 예, 취소. 닫힌 형태 루프, 그 다음에 캐비티하고 이거는 공유 끝단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지금 안쪽 것만 잡히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게 좀처럼 안 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냥 찍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엣지 부분을 얘를 끄고요. 엣지 부분만 선택이 됐을 때. 선택이 안 되네. 왜 면으로 되지? 3D로 해놔야 되나? 지금 이쪽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면으로 해놓고, 면으로 해놓고 찍었을 때, 아니고, 아닌데, 아, 이거는 공유 끝단만 지금 선택이 된 거고요. 이거는 아니고, 여기가 이건가? 안 돼. 다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아, 이게 공유 끝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구나. 얘는 공유 끝단이고, 나머지 부분. 지금 안쪽만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지금 안돼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이 단일로 해놓고, 얘를 찍은 다음에, 이거를 계속 연타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로 가면 안 되겠죠? 지금 일로 가면 안 되고, 뒤로, 백. 지금 여기에서, 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얘가 인식을 할 것도 같아요. 이 상태에서 올라와서 내려가면은, 여기서 바꿔서, 이렇게. 아, 일로 안 가고, 백. 자, 여기에서 얘가 이쪽으로 안 가고, 이게 어느 쪽으로 가나? 아, 이리로 말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닥 부분을 찍어주면 되긴 되겠네. 그죠? 그럼 이렇게 고정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영역 부분, 일단은 제거 영역은 이렇게 제대로 되죠.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근데 내측에서 해야 되겠죠? 내측에서 하게 되면 안쪽에만 작업 영역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자, 얘도 공구는 10파이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딱히 필요한 게 없을 것 같고요. 제로 상단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0까지 하겠다. 아, 0이 아니네요. 이거는 제로 상단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증분으로 0으로 해도 될것 같고, 여기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고, 상단은 여기서부터죠. 아,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상단, 그리고 여기가 하단. 이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해서 경로를 생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전부 선택했을 때 모의광 해보면은 렌더링을 잠깐 꺼볼까요?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바닥 부분에는 1mm 정도 남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경로를 생성해 봤고요. 아, 면치 못다기를 해볼까요? 경로 한번 보이게 하고. 자, 얘가 이제 모델 못다기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못다기 체크하시고, 체인. 체인은 솔리드 엣지 부분. 여기인데 얘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료. 그 다음에 여기 부위. 이걸로 하니까 번거롭네요. 그냥 솔리드 면으로 하겠습니다. 면으로 해서 루프 형태로. 여기 그냥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위에 부분도 잡고 여기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다기를 줘야 될 부위를 선택을 하시고. 자, 공구는 못다기 챔퍼, 모델 못다기는 챔퍼밀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챔퍼밀, 뭐 간섭을 받나? 챔퍼밀인데 지금 10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10에 45. 얘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한번 공구를 보면, 팁의 형상은 0.01 뾰족한 형태로 하겠다라고 하겠고요. 직경값은 5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5로 주면 되겠죠. 이렇게. 45도 여기도 5로 줄까요? 5로 해서 뭐 이러한 공구를 쓰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챔퍼밀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5짜리 챔퍼밀 5짜리 하겠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삭 파라메타에서는 C값은 0.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기인데 여기 날끝으로 하고요. 날끝을 1이다 되어 있는데 그냥 1로 해도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공구가 5파이니까 반절임 2.5네요. 2.5면은 날끝을 1을 빼면은 1.5, 0.5니까 1mm 정도가 이제 측면에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상단을 하죠. 상단하는 것은 이제 지금 약간 끝 부분이 간섭받는 부분이 있어서 상단 옵셋 양을 0.5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알아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리딩아웃은 일단 끄도록 하고요. 링크 파라메타는 뭐 됐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가 생성이 된 건가? 경로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렇지? 자, 공구는 됐고 컴퓨터 왼쪽 날끝 기준이고 못다기 너비는 0.5 상단 옵셋값은 0.5 0.5면은 될 것 같은데 지금 깊이 리드 짚고 링크 일단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 부분이 아니라 하단으로 바꿔볼까요? 하단 0.5로 바꿔보겠습니다. 너비는 좁고 다시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경로가 생성이 안 되네요. 왜 그럴까?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군데만 면으로 해서 면 여기를 잡아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재생성. 일단은 여기는 됐어요. 여기는 됐고 그 다음에 바닥 부분 추가를 시켜서 추가 면 이쪽 면 선택하고 확인하고 재생성. 지금 밑에를 선택하니까 안 되고 있네요. 이게 공작물 체크하는 부분이 보기 측면 공차. 측면 공차 솔리드 모델을 얘를 인식을 하는 거죠. 하고 공차를 줬다. 측면 공차를 지금 0을 줬는데 0.1 정도 줘볼까요? 그 다음 해피 모델은 지금 없는 상태죠. 경로 확장 길이도 없는 거고 다시 재생성해 보죠. 바닥 부분을 추가하면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다시
일단 위에 부분만 했을 때는 되는데, 되는 상태고, 자, 됐죠? 밑에를 하는데 안 되고 있네요. 자, 밑에 부분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밑에 부분만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못따기 할때이 부분 여유를 두고 작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재생성. 안 되고 있네요. 길이 보정은 아닐 것 같고, 측면 가공 여유, 바닥면 가공 여유 0. 코너 돼 있고, 못따기 너비 값. 상단 옵셋, 하단 옵셋. 09. 깊이 가공. 왼쪽. 링크. 링크를 0, 0, 25, 안전 높이를 0이다. 25, 10. 이건 증분으로 될 텐데, 50으로 해볼까요? 50으로 하고, 참고점.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면은 되는데요. 이 바닥면이, 이 바닥면을 잡았을 때, 얘를 안 잡아야 되는 건가?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체인을 잡을 때, 공유 끝단을 배제하는 거 있죠? 이게, 이건가? 아닌데, 이게 아니었던가? 이게 열린 끝단, 열린 끝단? 이건가? 네, 이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체인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인을 잡고, 내가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생성해보죠. 아, 이렇게 잡아야 되네요. 지금 이 부분을 잡아서 얘 때문에 이제 경로를 생성을 못하고 있네요. 이 정도는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부분이 이제 공고가 지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눌러서 이쪽 면, 바깥쪽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겠죠. 얘는 선택 취소해서 면으로 해서 여기, 여기,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재생성. 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전부 선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못따기를 줬는데, 못따기 왜 이렇게 크지? 아, 지금 여기가 코너가 R이 이 5보다 큰것 같아요. C값이 0.5로 줬는데, 0.5가 좀 의외로 크네요. 여기가 평면보기였을 때, 이 R값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R값을 한번 보면, 알값이 4구나. 여긴 재가공 들어가야 되겠네요. 코너 부분이. 자, 그러면 4니까 8파이짜리로 작업해야 되는데, 8파이짜리로 재가공. 뭐, 들어가도 되고요. 재가공을 들어간다? 8파이짜리로.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작업한 게 이거죠. 그럼 얘를 뒤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뒤로 복사를 바로 뒤에다가 체크를 해서, 여기 조건에서 09를, 4평? 아니, 8평이니까 6평으로 해보죠, 6평. 목록에서 6평을 선택을 해서, 밑에 싹된 부위만 하겠다 해서, 이전에 작업한 거, 이전에 실행한 가공 정의만, 이전, 하나의 작업. 하나의 작업은, 얘가 되겠죠? 4번, 다이나믹. 이 얘를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깊이 가공 일단은 배제하고,
다음에 진입복기. 진입복기는 뭐 딱히 진입복기를 써야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에서 20까지죠. 그래서 재생성해 보면 자, 이쪽 부위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보면 공과 내려가서 이쪽에서 작업하네요. 제거하고 빠지네요. 일단 깊이가공을 안 넣어서 얘가 바닥에서만 작업하고 있는데 좀 깊이가 깊다 싶으면 깊이가공을 체크를 할까요? 일단 깊이가공을 5mm씩 하겠다 하고 재생성 하겠습니다. 두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재가공을 했어요. 일반 2D에 재가공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도 재가공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다시 한번 무이가공을 보면 자, 정지 조건을 작업이 변경됐을 때 정지하게 하겠다 체크하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표면 가공 그다음에 자, 이 부분 작업을 입체 보기 해서 해놓고 그리고 자 여기를 작업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서리 부위 이 모서리 부위에 재가공 부위가 있어서 자 여기 부위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못다기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공장문을 꺼보면 이렇게 됐어요. 아까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돼서 수정을 했습니다. 자, 못다기를 주는데 여기 이 부위는 지금 측면 여유를 0.5를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접착된 부분이 많이 남아. 아, 0.1을 줬죠. 0.1을 주고 여기에서 절삭 파라메터에서 이제 0.5를 뺐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바꾸겠습니다. 얘를 0. 1 정도만 주도록 하고 다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의 가공을 하는데 이제 솔리드 형상을 소재 형상으로 설정을 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겠네요. 얘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원래대로 사각형 전체 솔리드로 해서 원래대로 하고 소재의 높이는 20 2라고 했어. 22 여기가 상단이니까 1이 됐었죠. 이건 그대로 놓고 아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얘는 이제 했고 모의가공할 때 얘만 따로 해서 모의가공을 하려고 했는데 뭐 소재가 바뀌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은 재료 모델을 가지고 하면은 재료 모델을 가지고 모의가공하면 그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해야 되겠네요. 모의가공해서 자 여기에서 못다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정지 조건을 끄고 결과만 보겠습니다. 못다기가 지금 거의 끝단 가까이 가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최대한 못다기를 면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럼 키보드 B를 눌러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측면 여유가 0.1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날끝 옵셋도 약간 여유를 줬고요. 그래서 일단 충돌은 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예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코드는 이제 출력하시면 되겠죠.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통계 자료 한번 볼까요?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가공 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네요. 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